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죠? 이거 29세 여자고요. 30세 남자. 두 달 만났대요. 지금 한 달 연락이 안 닿았다라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닿은 게 아니라 여자가 세 번 정도 연락을 했대요. 만나자고. 근데 남자가 전화를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딱히 대답을 안 해줬다고 했던 것 같거든. 전화는 받았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는다. 근데 자기들 이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달 안에 이제 섹스는 했고. 미신이 결국 만나고 싶어요, 그죠? 네, 네. 남자 마음이 알고 싶다고 해서 남자 마음으로 팠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남자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저걸 다 얘기를 해줘. 아니, 근데 여기서 끝이야. 그냥 만나고 싶다지. 근데 저는 그게 헷갈려요. 제가 분명히 남자 마음을 생각하고 뽑았는데 남자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남자 마음이 아닌 거 같아서. 남자 직업. 남자 직업 그냥 회사원이고 여자도 그냥 회사원이에요. 이런 내용들 되게 많아요. 네. 자,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 쪽에서 연락이 갑자기 안 돼요. 네, 요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여자 쪽에서. 그냥 싫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런 현상이 요즘에 되게 근래에 늘어났다는 걸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계가 깊어지는 걸 남자 쪽은 바라지 않고 여자 쪽은 바라는 이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결혼이 급하고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런 형태 아니냐.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서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 짐을 지어야 되고 여자는 결혼을 함으로써 사회적 짐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연락을 잘 안 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형태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 쪽에서 좀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요즘에 진짜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남자는 그냥 썸 타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네이처 스콜링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상황은 되는데 일단 만나고 보고 좀 깊어지다 보면 이제 대책이 안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여자가 만날 만은 좋긴 좋다는 거야? 실수했어요. 이 지금 남자의 마음이다. 남자가 왜 이러고 있는가. 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나와요? 1번. 남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거 아니야? 주변에 사람 많다? 거야? 아, 주변에 여자가 많다. 아니요. 그 주변에 여자가 많다로 할 거면은 펜타클이어야 돼요. 펜타클. 아, 여자가 많은 펜타클이어야 돼요? 네. 왜? 많은 거니까. 나이노 펜타클? 아, 여기에? 아, 그래요? 아, 많은 거면? 근데 이건 뭐야, 그러면? 남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남자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지? 남자도 사실은 여자가 괜찮아? 괜찮아 보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위치에 가는 게 싫다는, 더 관계가 깊어져서 뭐 결혼이라든가. 이거를요, 그러니까 싫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요. 그냥 부담스럽다? 힘들다에 가깝지. 싫다는 게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만 하고. 힘든 거죠. 아 이게 참 부담되겠구나. 그러니까 싫다는 내가 능력이 되지만 싫은 거고, 힘들다, 부담스럽다는 실제 내 능력도 사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언어 민명에 다 잡아줘야 돼요, 그거. 연락을 받으면. 그만큼 좋은 건 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좋긴 해. 근데 내가 실제 능력이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하는 게 왜 부담스럽죠? 그거는... 거기까지 아직 깊이까지 갈 만큼 연애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나이가 있으니까. 여자의 성향이 좀 기댈 것 같아요. 이 나이면은 성당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지는 모르는 거지. 아, 결혼 얘기 왔어서 했었어요? 뭐 이런 물어볼만 하지. 그거. 아, 2번 자리에 결혼 얘기 나오면 이제 결혼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뭐 2번에 아예 결혼이랄 뜻도 있으니까 엠퍼러에. 결혼은 부담이다. 이게 되니까. 3번. 그럼 이것도 남자 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얘기네. 머리에 지진 났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물어봐. 여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1번을 보면 그 여자가 그치. 분명히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여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물어봐도 모르잖아. 여자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가 남자한테 부담이 됐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 얘기해서 그냥 뭐 이런 거. 1번만 보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네. 까지는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 남자가 연애는 좋은데 결혼 싫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이 드러나겠지 뭐.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나 은연중에라도 나왔는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상관없는데 그러면 은연중에도 안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만약에 그 남자 마음 여러 남자 마음으로 순수하게 보아줘야 된다는 얘기.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네. 거기서 네. 어떤 게 있었는지도 이렇게 우리가 네. 미뤄 좀 작가 가끔 가다가는 왜 그런 같이 이렇게 뽑으면서 둘의 관계를 또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서로 관계를 보고. 관계로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아 이거는 그 남자 마음이요. 그럼 남자 마음으로 봐준다. 네. 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남자 마세요. 마음을 보지 말라고. 상대방의 마음, 남자 마음이 아니라 아,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관계를 보지 마세요. 왜? 봐달래. 그거를 맨날 봐달래. 그런 게 물어본 사람들 많아요. 아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설명 안 했나 내가? 100%야. 왜냐면요 그 윤리적 오류 때문에 그래. 윤리적 문제. 우린 그거를 봐도 된다고 허락받지 않았잖아.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 알았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맞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라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관계가 호전될까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거 이런 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예외적인 게 있죠. 부부 관계거나 자녀와의 관계일 때는 약간 예외로 보는데요. 왜냐면 한 배 탔다고 보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 이런 거는 윤리적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4번 최선 다했다. 남자가 최선 다했다. 남자가 나름 최선 다했다는 거. 저거를요 최선 다했다고 그래요? 힘들게 뭐 지키다야? 네, 사실은 좀 무리했었다라고 보기 맞는 것 같아요. 네.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그럼 말을 말든가 아니야 맞나? 여자는 괜찮은데 나름대로 여자애 삶하고 자기 삶하고 달라갖고 돈이 진짜 많이 들었다든가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나질 말든가라는 게 이게 되게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적당히 아니, 근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도 어차피 또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가능성이 높죠. 그거 맞춰서 만나면 되잖아. 자기가 컨트롤 할 만큼 안 부담스러운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무리했겠구나. 이게 그 사람이 조금 무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무리해요. 보통 무리하죠. 여자들은 안 하나? 아니 나는 근데 요즘 이렇게 300원이 들어올 때 요즘은 무리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오히려 터치페이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오히려 나는 그러더라? 여자가 이러는 거야. 그 남자가 나한테 뭘 더 주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연애했냐 그러니까 같이 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말을 많이 해요. 처음에 데이트를 했어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데이트 더치페이 하자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 여자가 보인다는 거야? 남자? 여자가 남자한테 더치페이 하자. 나 세다 똑같이 동등한 입장 아, 뭐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여자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그럼 남자가 더치하자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얘기예요. 안 만나 나. 아니 다 안 만나지. 남자가 하자면 나도 기분 나빠서 안 만나. 그러니까 더 쳐주는 거는 마음이 없다는 소리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근데 여자가 덧칠을 하자고 해도 여전히. 아 그러니까 그럼 여자는 이제 손을 긋는 그쵸. 걸 활용을 하는 거구나. 예. 아니 근데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할 때 여자들이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남자가 그 데이트 비용을 다 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새 그런 애들도 네, 많지 않아요? 많아요. 부담스러워해서. 남자가 부담스러워해서? 네. 근데 그 여자가 하는 거는 그럴 때 이제 밥값을 하면은 뭐 커피값을 네, 이런 네, 톤으로 간 게 맞지. 그게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약속되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치페이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남녀가 더치페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럽니다. 안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둘이 친구 관계일 때는 더치페이 정확하게 합니다. 연인 관계일 때는 여기도 8대 1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남자가 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에 많이 바뀌어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젊은 애들에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요? 20대 아니라고 봐요. 아니야?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덧칠 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예, 여자가 먼저 덧칠하자고 뭐,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덧칠하자. 근데 여자가 이제 그냥 아빠 남을 그래도 남자가 밥 사고 여자가 이제 커피값을 이런 거는 그런 아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그랬다며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덧칠을 한다 그랬다며 그건 뭐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여자는 그 마음이 이틀 지연정 남자 쪽에서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냐는 거지.
남자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어.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 언더라인 메시지는 사실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더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할 때쯤. 우리 데이트 비용 너무 부담되니까 우리 조금 그냥 줄이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공동 통장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네. 오케이. 현재. 현재. 그러면 이게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도 있고, 뭐 자기 주변에 뭔가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바뀔 상황이 있거나 아, 뭐 어쨌든 그러니까 꼭 여자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뭘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못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배운다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익힌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걸 에이도 펜타클스만 딱 봤을 때 그럼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네. 예, 있습니다. 예. 네, 1번 1번 5번 보면은 아, 남자 쪽에서 좀 더 관심이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미래 근데 이게 연인으로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요, 저스티스로 간다고 했으면 이 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보면 괜찮아요. 치고 관계도 관계는 관계잖아. 어, 아니 내가 에, 다음에 이 다음에 딱 갔더니 폈더니 체리엇이 났어요. 네, 체리엇. 나 다음 얘기가 그거거든. 관계는 이어질 수는 있다. 근데 만약 그 남자분이 연락을 닿아서 한다면 성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런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냐? 네, 그렇게도 괜찮다고 했어. 왜냐면 이 여자는 벌써 이제 했으니까. 했고, 예. 그거는 조금 더 가볼 만한 파트가 있다고 봐요. 나는 이거는 관계 좀. 아니 근데 한 달씩이나 남자가 연락을 어쨌든 안 받는데. 그럼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거 이유가 있어서. 네. 어쨌든 여자가 남자 쪽에서도 여자가 지금 되게 별로인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본다면 별로인 건 아니지. 물론 결혼 관련된 파트 좀 이렇게 제거해 주긴 해야 되죠. 7번 여자가 참 기다린다는 건가 그럼? 저거는 그 여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아 남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봐요?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뭔가 단점이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일단 스트레스 정방향이면 정말 되게 네, 좋거든요. 네, 역방향이면 네, 아 뭐가 단점이 있긴 있는데 저게 뭐가 단점인지 모르게 되겠어 안 나와. 네. 얘기 좀 해봐야 돼. 8번 유지해라. 괜찮은 것 같다. 9번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할까 봐. 무척까지 가. 권위를 잃을까 봐. 뭐 주도권 그런 거예요? 권위의 문제죠, 이런 거.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0번. 그럼 만나라네. 어쨌든 관계가 되게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건 이어지겠구나라는 거죠. 어때요? 오늘 동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타로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